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낮에는 이 감독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밤이 되면 제가 와서 촬영을 찍는 것도 괜찮네요. 예. 어떻게 보면 종일 이렇게 웃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따가 또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또, 한 몇 시간 대관을 또 한다고 하네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 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 같이 이렇게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경제 추락,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신경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본 경제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들 분들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경제 걱정할 때냐, 한국 경제나 걱정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일본 뭐 얘기 막 우리가 무시하면 뭐 아버지 세대들이 그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무시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저도 뭐 사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89년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 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전체 경제 규모가 50대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이 50대 1, 그러니까 경제 순위가 50대 1이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8대 1이었어요. 그건 이제 조세 수익, 그러니까 이 남북이 다 합친 상태에서 팔도, 조선 팔도에서 거둬들인 수입과 일본 전체 다이모한테 이제 거둬들인 수입을 봤을 때 일본에서 한 8배 정도 이제 많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1인 것은 89년도였어요. 뭐 전 세계 10위권 탑 10 중에서 8개가 이제 일본 기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본 이제 80년대 학번들이라든지 또는 70년대 학번들은 지금 저희 뭐 회사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일본 얘기하면 이제 손사래를 치죠. 뭐 일본 경제라는 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뭐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봤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자이언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좀 거북스러워하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약간 지금 숭상하는 느낌만큼 그들은 이제 미국을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보다는 일본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숭상하는 것 같고, 숭상이보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도 물론 대단하긴 한데, 거의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거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게 100대 50이라면, 우리 그 윗세대들, 한 학번, 두 학번, 10년, 20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이 약 한 10대 7에서 10대 8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이 한 8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세대들이 이제 일본을 생각하는 것은 아마 미국이 100이라면 일본이 한 30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정도로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엔고가 됐을 때 걱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달러의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서 1달러가 이제 뭐 70엔, 뭐 60엔 막 이런 식으로 막 됐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창 일본이 이제 잘 나간다고 할 때 89년도 이럴 때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70엔, 60엔도 왜 생겼냐면 원래는 120엔 정도였던 것이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 때문에 1985년도에 일본이 너무 수출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엔을 좀 절상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70엔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엄청난 이제 경제 호황을 누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상당히 그 규모가 커져 보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85년도부터 시작해서 86, 87, 88, 89까지입니다. 그때 일본을 보신 분들, 그때의 학번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또 일본이 워낙 갑자기 경제 성장을 막 하고 있을 때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 엔이 140엔에서 지금 150엔을 오늘 찍었습니다. 150엔을 찍었어요. 일본이 엔이 150엔을 찍었다는 것은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70엔, 1달러에 70엔이었던 것이 지금 두 배가 넘은 겁니다. 두 배가 넘은 거예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일본이 엔저를 걱정하지 않고 엔고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자꾸 침체가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90년대부터는 엔고가 아니라 엔저를 만들려고 막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엔저가 됐습니다. 1995년에 역프라자 합의라고 해서 프라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엔을 절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이 상당히 이제 엔저가 돼가지고 한 120엔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상당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150엔이 됐는데 그럼 더 좋아하겠네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일본 경제가 150엔이 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비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신감이 있을 때는 위통을 막 까고 겨울에 예를 들면 막 이제 건강할 때 이럴 때는 뭐 옷이 없고 위통 뭐 위솥을 까고 겨울에 이렇게 막 구보를 하고 이래도 오히려 그게 추운 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아우 막 겨울인데 뭐 몸이 너무 좋으니까 뭐 좀 춥고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쉬면 되지. 응?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또 버텨주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 경제가 위통을 까자마자 추울 것 같은 느낌일 정도의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약간 으실으실한 상태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안 좋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을 움직이는 리더의 계층들은 아직도 옛날 사람들인 거예요. 70년, 뭐 70세들 되고 60세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이 잘 나갈 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 우리가 어땠는데, 우리가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고, 뭐 소위 얘기해서 일본 자민당이라든지 또 구로다 지금 그 일본 은행 총재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기억이 뭐냐면 스트롱 재팬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셌는데,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군함 야마토도 만들었고, 다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운이 좋아서 우리한테 전쟁에서 이긴 거지, 원래는 해군력도 일본이 훨씬 강했어. 미드웨이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헛발질해 가지고 진 거지, 사실은 그때 이겼었으면 우리가 완전히 일본을 미국을 이겼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가 아니었으면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미 미국을 앞질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일본 수뇌부에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예 뭐 이래도 돼, 뭐 이 시스템 이거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뭔가 이 시스템적인 이노베이션이 한 20, 30년째 없는 거예요. 80년대 이후부터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 넘어서 2010년대, 2020년대까지는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거의 30년, 이제 40년까지 없는 겁니다. 이제 40년째. 이제 80년대는 좋았죠. 아무튼 90년대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힘든 그런 시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이노베이션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보통 아 이게 좀 이상하다 뭐 얘기해보면 약간 딴소리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아버지도 엄마도 얘기해보면 뭐 되게 유명한 뭐 사람들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또는 뭐 BTS 얘기하면 뭐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러면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 사람 요즘 사람 맞나?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지금 원래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일본 엔화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늘 엔고가 됐어요. 막 무슨 경제 위기만 오면 다 엔화를 사요. 왜? 일본 경제는 튼튼할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져왔고, 그건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80년대 때, 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를 봤기 때문에, 이건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봤던 사람들은 뭐 일본 경제 당연히 최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위기만 되면 달러를 안 사고 엔화를 샀어요. 엔화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달러를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달러도 강달러가 돼도 엔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강달러가 돼도 엔도 뭐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거나 이러지 않고 엔도 같이 엔고가 되고 막 그랬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위기가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긴 났어요. 97년도도 약간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때도 일본이 엔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엔저를 즐긴다, 우리는 엔저를 즐긴다는 막 그런 막 소문을 퍼뜨리고 엔저 되니까 좋네, 뭐 아유 그 이참에 우리 좀 운동 좀 하자야, 뭐 이런 느낌. 막 옆에 한국이나 이런 애 독감 걸려가지고 막 죽는데 일본에 엔저 됐다고 막 잘 막 와 우리 엔저 돼도 괜찮아, 막 이런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 경제 관료들이 운용을 한 거고, 97년도도 약간 그래서 뭐 사실 우리도 이제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 그럴 줄 알았고, 2008년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그때도 이제 각달라가 됐었죠. 그때도 엔저가 되긴 됐어요. 근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약간 느낌이 이제 엔저가 되네. 근데도 이제 97년도만큼의 어떤 위기보다 조금 더 느꼈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이제 엔이 150엔을 이제 돌파를 하는데 이제 일본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이제 마치 제롬 파월이 막 뻥카 치듯이 일본 은행도 뻥카를 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뻥카하고 일본의 뻥카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뻥카, 영국 뻥카, 그리고 일본 뻥카가 지금 하는데 지금 영국은 뻥카 치다가 지금 다시 아야 미안해 하고 지금 또 다시 또 주소 담았잖아요. 예? 지금 뭐 감세 딱 하다가 파운드 폭 나가니까 바로 지금 주소 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뻥카가 걸렸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 바보가 된 거죠. 똑같이다가. 근데 이제 남은 게 이제 일본인데 지금 일본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뭐 옛날 같은 건지 아니면 한번 보자.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일본 뻥카도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아, 우리 뭐 개입할 수도 있어? 어? 너희들 뭐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국 파운드 폭락한 거 보고 환자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고. 일본은행은 야 영국 같은 것하고 비교를 89년도에는요 프랑스, 독일, 일본을 다 합친 경제력이 일본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영국 너 말도 안 되는 새끼 어디 영국하고 우리를 비교를 해? 그 뭐 대영지 100년 200년 전에 뭐 아버지 부자였던 나라들하고 비교하냐 우리한테? 뭐 이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일본의 엔화를 옛날만큼 인정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슬슬 아는 겁니다. 슬슬 아는 거예요. 아니 뭐 건물 빌딩 뭐 강남에 한 20층짜리 있는데 아들이 지금 한 30년째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별로 옛날 같은 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밌는 환경이 왜 재밌냐면 일본도 어쨌든 이 엔화의 이 통화의 가치는요 그 나라의 그냥 수준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건 다시 단순히 얘기하면 경제 수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다 포함해서 그 나라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통화 가치입니다. 통화 가치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1,43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됐으면 이거 1,700원, 1,200원, 뭐 2,000원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 2,000원 올라간 게 97년도죠. 그 2,000원 올라간 게 그 나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허약했던 거예요. 700원 가다가 2,000원 갔어요. 700원이었던 가치, 한 1달러에 700원까지 갔던 가치가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통화의 밸류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일본도 이제 어림장을 노는 거예요. 우리 150엔 그냥 우리가 묵인하는 거야. 100엔에서 150엔, 1달러에 100엔에서 150엔 이거 되는 거. 야, 50% 우리가 묵인하는 거야. 좋아 죽겠어, 지금. 야, 수입, 원자재가 모르니까 물가 좀 오르고 얼마나 좋아. 우리 물가 벌써 2% 됐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전 세계 저기 투자가들이 엔화를 막 사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사지?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이렇게 우리 느낌이 안 좋은데? 약간 이런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와중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두드러져 보이는 나라가 어디? 역시 미국인 거죠. 예, 미국은 역시 강했던 거예요. 예, 미국 차량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정책, 핵, 석유, 그리고 달러.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영국, 뭐 일본 얘네들 지금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얘네들이 뭐 강하다면서 한번 좀 패 좀 쳐봐.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스 세 개, 석유, 달러, 핵 이 세 가지 카드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뭐 아무리 잘 쳐도 이 카드 세 개 들고 있으니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즐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뭐를 경기 침체를 이, 왜? 일본 작살나는 걸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엔화가 150엔이 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이 바보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뭐 이렇게 환율이 1,150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일본에 대한 이 세대 간에 보는 시각이 그만큼 틀려졌다는 걸 의미해요. 70년대 사람들이 보는 70세들이 보는 일본, 60세들이 보는 일본, 50세들이 보는 일본, 40세들이 보는 일본, 30세들이 보는 일본이 다 틀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는 바로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절반은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 세계 젊은 층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일본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본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150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